와, 공짜라고 해서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나도 이렇게 많이 먹긴 처음이야. 이제 그 어? 클로버 들고 어디 갈 거야? 누나,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면 애인이랑 헤어지셨어요? 그게 아니고 취직하려고 면접 봤는데 또 떨어졌어. 벌써 100번째인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려고. 누나, 이거요. 행운의 클로버인데 아무래도 누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귀한 걸. 캬,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누나, 이거 받고 힘내세요. 아자! 자, 알았어. 다시 용기 내서 도전해볼게. 그런데 이건 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난 돌아갈 집이라도 있지만 저 아저씨는 없잖아. 이봐요, 아가씨! 돈을 놓고 가야지! 풀조가리를 놓고 가면 어떡해요? 이건 풀조가리가 아니라 행운의 클로버인데요. 행운의 클로버? 아? 아저씨, 왜 우세요? 다크모 어른이. 사실 내가 얼마 전까지 클로버 컴퓨터라고 이 회사 사장이었는데 회사에 들어올 돈이 막히는 바람에 회사는 망하고 난 거리로 쫓겨났단다. 이 클로버를 보니까 처음 회사 만들 때도 생각나고 고생했던 직원들도 생각나서. 아저씨, 이 클로버 받고 힘내세요. 아저씨한테 행운을 드릴 거예요. 저희 응원할게요. 사장님, 힘내세요. 그래, 힘들겠지, 어렵겠지. 하지만 다시 노력해서 어떻게든 회사를 일으켜 보겠어. 뭐라고? 돈 문제가 해결됐다고?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이야! 이게 다 이 클로버랑 너희들 덕분이다. 너희 모두 우리 회사 최신형 클로버 컴퓨터 한 대씩 줄게. 정말요? 아가씨, 취직하고 싶다고 했죠? 합격! 오늘부터 당장 출근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누구야? 누군 누구야? 바로 나지. 이제 행운은 내 거. 또 저 도둑 아저씨잖아. 그렇다면 내가 뭘? 헤로 파본! 난 메가볼드! 못하는 것 빼고 다 잘하지! 메가볼드! 도둑 아저씨 좀 잡아줘! 내 행운의 클로버를 훔쳐갔거든! 행운의 클로버? 이제 이걸로 뭐 할까? 어디서 돈이 툭 하고 떨어지면 좋겠는데? 야야! 아, 행운의 클로버라더니 교통사고나 나고! 두목님, 그런데 저 앞에요! 저건 현금 수송 트럭? 돈 없다고 하니까 이게 트럭째 돈을 주네? 역시! 이건 행운의 클로버였어! 당장 돈 챙겨! 이젠 현금 수송 트럭까지 터는 거예요? 어머나, 쟤는 언제 쫓아온 거야? 빨리 도망쳐!
도망가봤자 소용없다. 메가볼드 출발! 주먹님 계속 쫓아오는데요. 나와라 트럭볼 로켓 부스터. 메가볼드 멀어지잖아. 빨리 쫓아가. 나 메가볼드.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지만 저건 못 쫓아가. 뭐라고? 아, 네 친구 스피드의 황제 오토소닉이면 될 거야. 오토소닉? 안녕, 반가워요 착한. 난 소리보다 빠른 차가 아니라 머신이라 불리는 오토소닉이에요. 우와, 목소리 좋다. 오토소닉, 지금 너의 스피드가 필요할 때야. 지금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 에, 정지! 좋은 만날 때 행운의 클로버를 내놓으세요. 트랜스포메이션. 네? 또 깡통 로봇이잖아. 트럭봇 없애버려. 블레이드 스파크. 주먹님, 이러다 또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이 행운의 클로버가 있잖아. 이게 있는 한 우리가 이길 거야. 도둑들, 꿈 깨세요. 오토소니, 부메랑. 운 좋게 피했군요. 돌아와, 부메랑. 이럴 수가? 부메랑이 없어서 어쩌나. 역시 우리한테 행운이 따른다니까. 어? 이건... 행운의 클로버다! 그것도 잎이 다섯 장! 다섯 장? 난 네 장인데... 응? 그러면 우리보다 행운이 더 센 거네요. 행운만 믿고 까불었지. 메가볼 합동 공격이다! 그레이트 볼트 스타트! 울트라코! 갑시다! 안녕, 잘 가요. 아, 훔쳐간 돈자루는? 걱정 마요, 저기 있으니까. 고마워, 오토소닉. 이제 사람들한테 이 행운의 클로버들을 전해줘야겠어. 차탄, 타요. 소리보다 빠르게, 바람보다 빠르게 데려다 주겠어요. 밤을 따러 외할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아이고 참,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아우, 잘 좀 해봐요. 아빤 당신만 믿고 계시던데. 내가 밤을 따봤어야 알지. 장인어른은 왜 농사일 할 때만 다치시는 줄 몰라. 좋아, 누가 이기나 해보자. 우와, 방송이다. 아빠, 더 세게요. 알았어. 오, 여보, 위험해요. 빨리 피해요. 어? 여보, 괜찮아요? 아, 그게... 고속도로 치대다. 얼마나 아플까. 아, 따가워. 좀 살살해. 아우, 참. 어서 가요. 약 발라줄게요. 이게 무슨 고생이라. 그렇다면 기록 카본. 새로운 카보스터.
트렁 쌍권총의 카보. 진짜 힙합 가수 같다. 오, 워워워워. 오 예. 비트론, 나 부탁이 있는데. 워워워, 헤이맨, 잠깐만, 그 전에 줄게 있어. 응? 여여, 마이스트가 갖다주래. 큐브칩을 담은 케이스야. 큐브칩 케이스? 아하, 이 케이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갑옷을 부를 수가 있어. 호! 와, 진짜야? 누구를 부를까? 아, 그래! 제트랜! 헬로, 카몬!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제트랜이 왔다고 전해라. 아니, 비트론, 네가 여긴 왜? 야우, 제트랜, 오랜만이야. 요즘도 그 구닥다리 칼 갖고 다니냐? 구닥다리 칼? 겨우 장난감총이나 갖고 다니는 주제에 감히 내 제트검을 무시하다니! 뭐라고? 장난감총? 오우, 화 잔뜩, 열 폭발! 그럼 누가 세지 대결할까? 좋다, 제트검의 무서운 맛을 보여주지! 아이, 잠깐! 둘이 왜 이래! 아, 어? 난 싸우라고 부른 게 아니라 밤을 따달라고 부른 건데! 와, 네? 밤? 응! 밤을 따다가 외할아버지랑 아빠가 다치셨거든. 그렇군. 나 제트랜, 밤이라면 눈 감고도 딴다고 전해라. 제트검 파! 엄청나다! 오, 겨우 그 정도? 내가 하는 거 잘 봐봐. 어? 이트로 제트랜, 둘 다 대단해! 최고! 예, 자존심 상해. 감히 내 제트검을 총 따위에 비교하다니. 누가 할 소리? 아, 이러면 어때? 어? 둘이 밤따기 대결하는 거야. 밤따기 대결? 간다! 제트검 파! 에이, 요! 총 위로 들어 신나게 달려! 쿡쿡가루 비트 따라 나도 간다! 그런데 밤이 없잖아. 아까 방송에 나왔는데 밤 주인이 허리를 다쳐서 밤을 못 딴다는 거야. 그 말은 우리가 몰래 따서 가져가도 된다는 거지. 어머, 그랬구나. 진작 말을 하지. 어, 오늘 밤은 군밤 파티다. 아우. 저기 밤나무다. 나와라, 트럭보. 제트랜, 너무 슬퍼마. 그래도 이렇게 밤을 땄잖아. 너무 열심히 일했나? 배가 고프네. 이런, 제트검으로 시감자나 자르고 밤이 났다고. 제트검이 울고 있다고 전해라. 아, 배고파? 밤 구워줄까? 어떻게? 불도 없는데? 그건 바로 정렬의 푸른 불꽃! 우와, 신기하다. 밤을 구울 때는 칼집을 내야 안 터진다고 전해라. 미안, 깜빡했어. 뭐야? 누군데 우리 밤을 가져가는 거지? 으아! 그 도둑 아저씨? 아, 그 꼬마랑 깡통 로봇들! 오, 하필이면 왜 저 녀석들이야? 오빠, 빨리 도망쳐! 정말 밉다, 미워! 남의 밤을 훔쳐가다니 용서 못한다고 전해라! 도망가는 나는 도둑, 쫓아가는 나는 비트런. 도둑 잡으러 가볼까요? 비트런, 쌍권총으로 타이어를 쏴라. 트럭이 멈추면 내가 공격하겠다. 아니지, 그 칼로 트럭을 자르면 내가 공격한다. 세우는 건 네가, 공격은 내가. 됐다, 차라리 나 혼자 하겠다.
잠깐만 제트랜, 좋은 생각이 났어. 그건... 마음에 안 들지만 알았다. 로켓 부스터! 제트건 와! 첫탄 시키는 대로 구멍을 낸다. 좋았어. 다음엔 로켓 미니. 자. 다음은 비트론 차례야. 어 예. 밤들아, 이제 내가 뜨겁게 만들어줄게. 나와라, 정렬의 프로스퀘스터. 비트.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오, 빡쳐, 저거! 야! 마지막 선물도 있다고 전해라! 제트건! 아! 서방 진짜 일 잘하네 그려. 밥만 따랬더니 구워도 났죠? 아이고. 어? 어? 이거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아니 차서방이 안 하면 누가 해? 혹시 다혜 네가? 아 아니요. 전 이 일랑 같이 있었는데 누가 이런 거지? 그건 비밀이라고 전해라. 쿡쿡 따라 비트 따라 비트. 지금부터 국수왕 선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수 전문가 우동면 박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수 전문가 우동면 박사입니다. 국수처럼 가늘고 길게 살아온 국수 인생 50년의 명예를 걸고 제 마음대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심사 기준이 있지 않나요? 물론 있죠. 바로 맛과 국수 가락의 쫄깃쫄깃함입니다. 자, 그러면 귀에 보이는 1년치 라면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요리를 만들어 주세요! 국숟가락의 쫄깃쫄깃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만든 비밀의 가루를 살짝. 야, 엠마임, 이래도 되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안 먹을 건데 어때? 그나저나 티라인 오빠는 어디 갔어? 채소 손질해야 하는데. 그럴 줄 알고 채소 훔쳐왔지롱. 어머, 오빠! 잘했어? 국물에 칼국수를 삶고 양념장으로 간만하면. 어! 집에 양념간장 두고 왔다! 아, 뭐라고? 아유, 하여간 당신 깜빡깜빡하는 건 못 말린다니까. 엄마, 제가 집에 갔다 올게요. 어차피 늦었어. 갔다 오면 대회는 끝난다고. 걱정 마세요. 저한테 방법이 있으니까요. 나는 레이저, 그리고 이쪽은 나의 영원한 단짝 레이저 카고. 레이저, 나 집에 급히 갔다 와야 되는데. 집에? 알았다. 5번 일단 크로스. 어서 타라, 첫탄! 브릿 로켓 부스터! 남은 시간은 20초! 이제 마무리해주세요! 19, 18, 17, 16! 15, 14, 어떡해. 칼국수는 다 됐는데 다니가 못 오면. 꽝이지. 이 시간에 집에 갔다 온다는 게 말이. 간장 가져왔어요. 되네. 시간 끝. 국수를 앞에 놓아주세요. 시중에
중에 갈매기가 끼룩끼룩 우러대는 듯한 지중해식 스파게티군요. 와우! 남해 바다의 멸치와 서해 바다 바지락이 형님 동생 하는 맛 매우 좋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이 국수인가 고무줄인가? 국수로 이런 쫄깃쫄깃함을 내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모든 게 다 스타고 덕이랍니다. 올해의 국수왕은 모든 국수 요리가 맛있었지만 국수의 쫄깃함에서 너무나도 뛰어났던 수타고 팀! 와! 이겼다! 아쉽다. 여보, 타나 미안해. 아니야. 내 마음의 1등은 당신 칼국수야. 맞아요. 엄마 칼국수 최고! 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엄마 박사님, 왜 그러세요? 아, 제가 먹었던 국수 중 하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잠깐만요, 여러분. 모두 그대로 계세요. 국수에 이상이 없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잡아둑. 먹으면 안 되는 게 들었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넣었어요. 글루탱탱? 이게 뭐죠? 아, 그러니까 국수의 탱탱함을 좋게 하는 건데 살짝, 아주 살짝만 넣었어요. 아유, 어쩐지 탱탱하더라. 그럼 1등은 취소입니다. 취소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취소야? 숱하고 공격! 위험해요! 다들 피하세요! 오반 도와줘! 그 빵을 다 먹기 전에 해결해보겠다. 오반 2단 변신! 실시 없이 따끔거린다! 공활탄 발사! 숱하고! 맞지만 말고 너도 공격해! 이거 완전 고무줄이잖아! 아이고 따가워라! 그런 식으로 넣는다면 대로 커버! 힘과 지혜를 겸비한 내 이름은 이 녀석이 파워스틱 레이저. 아니, 내 파워스틱을 뺏을 거라고는 생각 못해. 블루드래곤 레이저 발사! 블루드래곤 레이저까지! 너도 당해봐. 받아라, 강 스매시! 수지야, 내가 받을게! 이겼다! 뭐야, 자신 있는 척 하더니. 갑자기 배가 아파. 저, 나 화장실 좀! 저기요, 제가 20분이나 기다렸거든요. 제발 좀 빨리 나오세요. 아니, 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요? 쓰러졌다든지. 예? 쓰러져요? 어라? 아무도 없네? 없다고요? 1단계 작전, 안에서 문천거기. 이거 왜 안 열려?
뚜껑을 변기에 붙여서 못 열게 하기. 마지막 작전! 화장실에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내기! 어떡하지? 그렇다면... 가봇! 쉐키 쉐키 붐붐! 나는 소리보다 빠른 소닉붐 백자! 난 최신 제품을 좋아하는 베이저 남자! 소닉붐 베이저! 부탁이 있는데, 나 화장실! 예? 첫 통장에 화장실 부탁이라니! 이건 너무하잖아! 그건 나도 아는데 아주 아주 급하단 말이야! 빨리 집에 내려다줘! 아휴, 급하다는데 어쩔 수 없지! 간다, 가! 날 태우고 가야지! 헤이크, 소닉붐은 성격이 급해서 뭔가 하나씩 꼭 빼먹고 다니거든. 그래서 별명도 덜렁이야. 달아, 내가 데려다 줄게. 아, 살 것 같다. 차탄, 지금 천둥 소리는 뭐야? 화장실에 비 와? 어? 그게...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도시 곳곳에서는 화장실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화장실마다 문이 잠겨있거나 변기에서 장난감 귀신이 튀어나오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걸까요? 누구긴 누구야? 바로 우리지! 이거야말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사람들도 괴롭히는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거지! 여러분! 이 기세를 살려서 더 신나게 일을 해볼까요? 네! 네. 그러니까 화장실에 장난친 범인을 잡아달란 말이지? 그래! 그렇지! 이런 걸 부탁해야 정상이지! 범인 잡으러 소닉붐 출발! 슈타! 차탄, 어디로 갈까? 어서 말해봐! 차탄이 사라졌다! 차탄! 정말 페이저 말대로 소닉 꿈은 하나씩 빼먹는 덜렁이네. 페이저, 내 별명을 말해버리다니! 차탄, 그거 알아? 페이저 별명은 구닥다리다! 구닥다리? 난 최첨단 기술을 사랑하는 갑옷이야. 그래서 내비게이션까지 달았다고. 설마 길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이거 나온 지 20년도 넘었는데? 뭐? 20년이 넘었다고? 이 최첨단 기술이? 뭐지 않았냐? 넌 구닥다리야. 덜렁이 빠지시지. 싸우라고 부른 게 아닌데. 잠깐만, 정지! 왜 라인 일당이 노파라 빌딩에서? 소닉붐 페이저! 저 트럭을 쫓아가죠!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역시 라인 일당이 꾸민 일이었어! 좋아! 내가 혼내주지! 아니야, 가지마! 나한테 더 좋은 수가 있어! 좋은 수? 님도 수고하셨어요. 하루 종일 화장실에 장난치느라 내가 화장실 가는 걸 깜빡했네. 오빠, 나 화장실. 그러고 보니 나도 오늘 화장실 한 번도 안 갔네. 엠라인, 얼른 보고 나와. 나도 배 아프다고. 오빠, 누가 화장실을 막아놨어? 막다니? 변기가 막힌 거야? 아니, 변기 뚜껑이랑 변기를 붙여놨다니까. 뭐라고? 아니, 누가 그런 못된 장난을 한 거야?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깡통 로봇 같구마다!
그냥 장난친 화장실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아, 누구 맘대로 찌리뽀 옥터봇 공격! 손보다 빠르다 난 최첨단 무기로 공격한다. 손이 시려워 꽁, 다리 시려워 꽁, 온몸이 시려워 꽁꽁. 드라이 아이스랑 손 선풍기가 최첨단? 아이스 브루가! 오, 무기보다 강한데? 어쩌실래요? 항복하실 거죠? 천만에 드럭번 공격! 응? 안 돼! 공격하지 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싸우는 것보다 화장실이 더 급하단 말이야. 빨리 항복해. 나올 것 같다고. 이러면 우리가 판 함정에 오리가 빠진 꼴이잖아. 꼬마야, 오리가 졌다.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제발 화장실 좀 쓰게 해줘. 알았어요. 소닉붐 들었지? 자, 화장실로 갑니다. 소리보다 빠르다 소닉붐. 오케이, 화장실 잡고.